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의료 대란과 관련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조금 뭐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최근에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저도 방금 전까지 뉴스를 확인했습니다만 아직 상황이 개선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워낙 첨예합니다. 이게 의대 정원의 문제, 결국은 의료 4대 개혁 패키지가 나오고 난 이후에도 바로 파업으로 안 들어갔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것이 인력의 숫자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주변에 오늘 방송을 위해서 좀 취재를 해봤더니 네. 현직 의사분들한테 돈 때문에 그러냐. 이게 이제 일종의 밥그릇 싸움이냐. 그랬더니, 그죠. 아니, 그건 아니다. 우리가 무슨 그거 가지고 밥그릇 싸움을 하냐. 그 문제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만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적정한 게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이게 여러 가지로 간단치가 않은 문제. 저도 주변에 여론조사도 뭐 나온 게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자세하게 뭐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국민들은 또 좀 숫자가 많은 걸 원해요. 그죠. 그래서 좀 의사 숫자가 많고 소아과 가서 문을 열자마자 아픈 애 안고서 막 달리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응급실 뺑뺑이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좀 의사 숫자가 늘어나면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겠냐. 지역 의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사태가 터지면서 오늘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의료와 관련된 이 산업 분야 말하자면 뭐 원격 진료, 네. 비대면 또 새로운 의료 기술에 관련된 부분, 제약 바이오 또 의료 로봇 이런 것과도 사실은 망라해서 관련돼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우리가 이건 상상이긴 합니다만 100년 뒤에는 진짜 로봇이 수술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상상은 상상이지만 지금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전공의들이 이제 병원을 떠난다. 여러분들 전공의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상 우리가 이 빅5 병원입니다. 빅5 병원이 서울대병원, 연대 세브란스병원, 그다음에 삼성제일병원,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 그리고 서울 성모병원. 이게 이제 말하자면 대학 이 의대와 연계되어 있는 가장 큰 대학도 많은 환자들이 이 병원을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이 병원이 다 어디에 있느냐? 다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 부산만 하더라도, 또 대구만 하더라도, 포항만 하더라도, 광주만 하더라도 뭐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창원만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의료 정원을 늘리게 됐는데, 전공의가 병원에 가보면은 사실은 이 의사 한 분의 이 우리가 뭐 이제 과장님 그러죠. 그러면 주변에 보통 전공의 두세 명, 간호사분 두세 명 이렇게 회진할 때 따라다니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없으면 그럼 과장님 혼자서 뭘 합니까?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실 옆에 웬만한 진료는 닥터 김 말이야, 그거 좀 체크하고 심전도 체크하고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어떻게 하는 의료에 대한 실제 어제 저도 이제 계속 방송 체크하고 오늘 아침에 나오기 전까지 이제 보니까 실제 수술을 미룬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진환 환자인데 응급실에서 발길을 돌리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어느 한쪽 편을 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 중인데 처음에는 살짝 좀 이 완화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전북 원광대 의대에서 대거 휴학계를 제출을 했다가 반려가 됐어요. 철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럼 좀 진정되라 했더니 바로 세브란스에서 또 서울대병원에서 내버리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른 병원들이 또 동참을 하기 시작했고 수술 연기 취소에 환자들은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뭐냐면 물러설 수 없다. 진료 유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법적으로 또 작동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의사 면허 취소까지도 갈 수 있다. 그죠. 이러면 정말 이건 전면전이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은 지금
약간 여지가 있는 것은 의협도 그렇고 2,000명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뭐 500명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정부는 또 정부 입장에서 여러 고민 끝에 2,000명으로 했는데 이걸 물러서면 또 밀리고만 정부 대문짝만하게 또 우리 이데일리 헤드라인에 실리거든요. 우리 네. 신문도 있습니다. 이데일리 헤드라인에 실리니까 이건 곤란하다. 그러니까 자칫 이게 환자도 있고 우리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도 있는데 아 이거 좀 너무 긴장 관계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공공병원을 또 군병원을 활용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그냥 민간인이 받는 진료의 성격과 군인간이 와서 해줄 수 있는 건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막 이게 제가 무슨 묘사는 못하겠습니다만 이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 진료 확대라든지 이런 진료 대응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오늘 그 관련된 우리 종목들이나 섹터들을 소개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대안으로 해결이 되느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럼 지금 당장 직접 의사 선생님을 만나보고 또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대면으로 이렇게 검사를 다 깊이 있는 검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뭐 내시경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MRI를 찍어야 될 수도 있고 자기 공명 영상을 찍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해결책이 아닌 상황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사실은 발생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대한입니다. 그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그냥 약국 가서 간격 주세요 이러고 그냥 가던 길 뭐 출퇴근을 하면 되는데 지금 몸이 아픈 분들은 아이고 어떻게 내가 병원 가서 아이고 관절이 지금 나간 것 같은데 어떡하냔 말이야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닥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연기까지 오늘 의사부터 환자까지 연기를 해주셨는데 정부의 스탠스 좀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핵심을 봐야 됩니다. 2,000명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주 강경합니다. 2,000명 우리 물러날 수 없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담화문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집단 행동에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해서는 안 돼. 자칫 이게 뭐냐면 국민 건강을 해치는 의사 집단 행동, 집단 이기주의.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한도 끝도 없을 텐데.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이데일리 TV에서는 오늘 어느 편을 든다는 걸 전혀 아니라는 거 거듭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는데 정부에서는 의료개혁 관련해서 정부는 언제든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동안 의사협회하고 수도 없는 소통을 했어요. 근데 네. 서로 이제 계속 밥 먹으라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정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 전문가들한테 받고 OECD 기준에 완전히 이게 생각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아니 지금 의사가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아니 뭐 소아과 또 소아청소년과 그 다음에 산부인과 그 다음에 응급실 그 다음에 외과 이런 데가 아니 그런 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안 가려고 하잖아요. 피부과 성형외과는 넘쳐나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제 정부에서는 어느 진료를 전공의가 선택할지 강제할 수는 없어요. 물론 약간의 조절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도 좀 사람이 넘치면 사람이 좀 많다 보면 전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절대적 의사 숫자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OECD하고 비교를 합니다. 아니 독일도 늘리지 않느냐. 미국도 늘렸다가 줄였다가 조절하지 않느냐. 일본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은 늘려야 될 때다. 나중에 줄여야 될지는 몰라도. 그다음에 이제 한 통계 결과를 인용을 해서 2035년에는 15,000명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이제 의사를 양성하는 데는 6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자, 예과 2년, 본과 4년, 인턴, 레지던트, 군의관, 공공의, 그리고서야 이제 지역의 개업의 일을 하든 대학에 오든 그제서야 이제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봐라,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지금부터 양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환자만, 국민만 고령화되느냐, 의사도 고령화된다. 이제 정부의 주장인데 이제 의사협회 쪽에서는
말이 안 된다. 이게 의사 수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숫자 늘려서 당신은 지방에서 개업해. 이런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냐, 개업할 거냐. 또 몇 년 있다가 의무 개업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서울로 온다. 수도권으로 온다. 이게 이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와 복지부에서는 정말 파업을 할 경우에는 소송이 필요하면 환자들한테 소송 비용도 지원해 주겠다. 소송해라. 지금 파업 때문에 수술을 못 받았다. 이거 얼마나 큰 피해냐. 소송하면 그 소송 비용도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병원들은 좀 대형 병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꼭 대학병원 말고도 픽파이브 말고도. 그러면은 파업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재정적으로 힘들어질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해 줄 테니까 절대 그 파업한 사람들 용인하지 마라. 그게 완전 지금 힘과 힘의 대결이 그러네요.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대면 그렇습니다. 관련 종목들에 대한 최근에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때 좀 반짝했다가 또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린 비대면 원격 진료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그렇죠.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최근 한 며칠 새 계속 급등세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원격 진료 이른바 테마주. 근데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보실 필요가 우리의 의료 환경 속에서 원격 비대면에 상당히 이제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문제의식이 생겼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 문제의식을 현실 감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케어 랩스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진료 관련 종목인데 주가가 또 급등세로 상승세로 나타났고요. 인성정보 우리 계속 화면에 종목 관련된 정보는 보여드렸습니다. 유비케어, 셀바스 헬스케어 등 이런 원격 비대면 진료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주목을 받는 결과로 나타났고요. 그죠. 딥노이드, 비트컴퓨터까지 또 JLK, 또 인피니트 헬스케어까지 제가 오늘 다 막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있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새롭게 조명받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종목당 단가는 종목당 주가는 뭐 몇천 원대에서 몇만 원대, 몇십만 원대 골고루 나눠져 있습니다만 이 종목들이 비단 이제 비대면 종목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상당히 중요한 EMR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걸 제가 여러 차례 의료 진료 기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좀 조명을 해보시고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한 의견 전해주셨는데 의사 파업과 관련해서 최근 시장에서는 수혜주들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떤 기업이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지 잘 모르세요. 그렇죠.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케어랩스가 여러분들 이 이름을 말씀드리면 좀 들어보죠. 굿닥. 굿닥이 케어랩스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진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비대면 진료 여러분들이 병원 예약할 경우에 이런 시스템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럴 때 더 활성화되는 거죠. 어디는 진료를 받는다고? 예약이 가능해? 가능한 거야? 그러면 이제 굿닥 쪽에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인성정보는 비대면인데 여러분들 이름 들어보시면 아닙니다. 오케이닥. 오케이닥이 인성정보입니다. 지난해 매출이 또 사상 최대였어요. 그러니까 인성정보가 조명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전자 의무 기록 업체인데 유비케어가 똑딱을 운영을 해요. 여러분들 이름이 조금 비슷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오케이닥, 굿닥, 똑딱, 닭 들어가면 닭이 아니에요. 닭. 이 닭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그다음에 우리가 비트컴퓨터 그러면 조현정 회장이 워낙 또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EMR과 관련된 이 업무를 계속 해오면서도 이렇게 연동돼 있는 비대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닥터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EMR이라는 게 의료 진료 기록인데 이 부분과 접목이 돼서 바로 닥터라는 것이 서비스가 이제 출시가 돼 있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케어 랩스부터 시작해서 유비케어나 지금 또 인성 정보나 다 공통점은 뭐냐면 여기 닥터가 들어간다는 거. 또 하나가 이지케어텍이 있습니다. 의료 정보 시스템 베스트 케어를 또 구축했기 때문에. 국내 최초로 병원 정보 시스템을 연동한 서비스에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우리가 병원이 파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렇고, 또 앞으로 우리가 점차적으로 이 비대면 진료나 또 외격 진료가 우리의 의료 환경상 확대될 수밖에 없다면 이들 기업들과 종목에 상당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들 좀 짚고 왔고요. 그렇다면은 뭐 사실 테마주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뭐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 한때는 남북 경협주기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뭔가 투자의 유의를 좀 해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예.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들이 원격 진료 관련된 법이 중요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법에 상당히 묶여 있다. 이게 원격 진료 관련된 비대면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진? 처음에 병원 가기 전에, 나 아픈데? 지금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 받을 수, 안 됩니다. 이게 재진부터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아직까지도 제약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의료 정보를 다른 병원으로 이관하는 것이, 의료 정보를 다른 병원으로 전산상 이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 이게 또 연계돼서 이제 우리가 비대면 원격 진료를 할 거면 그럼 이 환자가 지난번 초진이나 재진은 A 병원에서 받았다. 그러면 C 병원에서 그 정보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정보를 가져와야 이 사람을 C 병원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비대면 진료를 할수 있는데 이 정보가 개인 정보예요. 안 돼. 옮길 수 없어요. 이렇게 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될 그죠. 수밖에 없고 또 하나가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비대면 진료 또 원격 진료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진료를 받았으니까 답답했던 게 풀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뭔가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관절이 문제가 있으면 약을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약 처방이 일단 일정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데 정말 우리가 뭐 마약 이거는 절대 더군다나 안 되겠지만 오남용이 우려되는 또어약 그다음에 사후 피임약 등은 처방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또 비대면이나 원격 진료에 또 제한적인 한계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네요. 이 부분도 좀 어떤 식으로든 이제 법적으로 해결이 될 필요가 있을 테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의대 정원 2,000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막 빅파이브 병원 의사 옆에 전공의 옆에 난리예요. 근데 또 간호사 옆에는 늘려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 늘리겠습니다. 앞으로 법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협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안 돼요. 우리 안 됩니다. 그거 받아들. 그러면 또 의협에서 또 전공의 옆에서 난리가 날 거예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거 우리가 가짜 의료 진료, 원격 진료에 환자들이 노출됩니다. 무방비로. 그러니까 또 이런 변동성이 크다라는 점이 또 원격 진료나 비대면 관련된 기업과 종목에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 고려를 하고 또 유념을 하셔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친절하게 상황극까지 네. 해주시니 이해가 더 쏙쏙 메소드 잘. 연기였나요? 네, 네. 메소드형 슬기로운 종찬 생활 이런 거 이제 감사합니다. 네. 한번 저희 슬종생. 네, 네. 슬종생 저희 계속해서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